아니 지금 뭐 어대 아니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 변 대표가 보시기에는 한동훈이 이번에 당대표 되는 겁니까? 얼마나 조직화되고 강하게 밀어붙이냐에 따라 달려있죠. 지금 박근혜. 한마디로 유영화를 통해서 한동훈 까불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적절한 타이밍에 유영화가 튀어나왔는데, 모든 지금 이 박근혜도 보수의 평균 지능이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보수가 윤석열 만세 부를 때 저는 박근혜는 안할줄 알았거든. 근데 박근혜까지 그때 하는 걸 보니까 평균 지능. 보수 평균 지능이니까 박근혜도 똑같이 이 위대하신 윤석열, 인자하신 윤석열 오빠를 한동훈이가 까불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을 죽여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 하나 빼고 보수에서는 지금 다 일치단계 돼버린 겁니다. 예. 친윤 반환으로. 한동훈하고 박근혜가 만났어요, 총선 전에. 맞아요. 근데 몇 번에 두 번인가가 이게 안된 상태에서 조율이 안 억지로 돼가지고, 만났는데, 그냥 갔죠. 달려갔죠. 한동훈이. 박근혜 워딩은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 잘 모셔라. 그거밖에 없어요. 딴 맞아요. 얘기 한게 없어요. 윤석열 잘 모셔라.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아, 박근혜는 당시에 박근혜. 그렇게 조언을 했다. 예, 한동훈한테. 딴 얘기 덕담도 없어. 그냥 무조건, 눈도 쳐다보지 않아. 당정 갈등은 있으면 안 된다. 계속 그래가지고, 아, 저 만남은 윤석열이 어레인지했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박근혜는 친윤 반환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나 싶었는데, 윤석열이는요, 수사도 안한 적이 없어. 수사를 직접 한 적이 없고, 공소 유지할 때 나타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재판 보세요. 과정에 한번 나타난 적이 없어.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 이상 재판하다가 한동훈이가 직접 구형을 한 건데, 박근혜. 물론 이제 박근혜 박근혜는, 재판 당시의 이 영상이죠. 당시 박근혜는 사실은 이제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서 재판을 불출석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모든 재판은 특검이 한 명도 안 나오고, 박영수부터 특검 한 명도 안 나오고, 원래는 특검이 나와야 되거든, 안 나와. 당연히 그래야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윤석열이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안 나와. 술 먹고 있어. 그, 한동훈하고 김영철 두 놈이 양판을 친 거야, 재판을 전부 다. 그리고 나서 한동훈이가 직접 구형까지 때렸기 때문에, 박근혜는 지 재판에서 한동훈이가 설치는 걸다 봤잖아요. 윤석열 안 보고. 그러니까 유영화가 모든 악행과 조작날조는 한동훈이가 다 했다. 이렇게 꽂아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윤석열은 박근혜를 빼주려고 그랬다. 막 이상한 말 하잖아요. 박근혜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한동훈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지금. 아니, 아, 그러니까 실제로. 유영화가 중간에서 이거 한동훈이 다 한짓이고, 윤석열은 이제 술약 퍼먹고 다녔다. 그치. 그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아, 코치를 그런 했을 식으로 가능성이 했겠죠. 있고, 그런 식으로 했겠지. 박근혜는 그냥, 뭐 원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아, 그 말이 맞나? 그 그럼 눈앞에 지금, 일단 한동훈이 한건 봤으니까. 알짝거렸으니까, 알짝 한동훈이. 거렸고, 이런 건 봐서 그랬어.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자기가 수사검사였어, 한동훈은. 수사검사가 구형을 얘기하는 경우가 일단 있어요? 구형을 할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없어. 이거는 특검이 해야 돼, 구형을. 권한도 없는 놈이 나와가지고 박근혜 당신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뭐 치킨과 해먹고 저 이렇게 그랬겠죠. 얘기했습니다. 한번 역겨워서 한번 역겹더라도 들어보세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을 위해서 직무 권한을 사유화해 남용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 유린했다. 이로 이거 인해 비슷한데요, 우리 사회가 불법 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만 성공 군림하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성공적인데. 내 이런 기분 처음인데. 기분이 더럽지? 이 목소리, 예, 그렇죠. 이 얘기는 바로 한동훈한테 바로 돌려줘야 될 얘기 아닙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만 성공하고 군림하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상을 너님이 심어주고 있잖아요. 네가 한게 뭔데? SK하고 지금 연결돼가지고 권력이랑 지금 유착돼가지고 난리인데, 어쨌든 박근혜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구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아니라면은 한동훈한테 간다 지금. 한동훈을 끝장내면서 화풀이하겠다 지금, 뭐 이런 발상 같아요. 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윤석열한테도 받아야지, 왜 똘만한테도 받는지 모르겠어. 한동훈은 자기가 그 원주에서 자유롭진 않아요. 뭐 아시다시피 한동훈이 결정적으로 조작의 주범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행동 대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요즘에 보수하고 정말 자주 만나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냐면 제가 제일 잘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조작의 주범이한테 물어보더라고. 윤석열이 그러면 이제 나하고 보수였는데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아유, 윤석열이 뭐 수이나 처먹고 다녔겠지, 뭐 조작이나 했겠냐고 저버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모든 조작은 한동훈이 다 하고 수이나 마셨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수는 정리한 거야. 그래서 지금 보수는 조작된 것도 윤석열은 모를 수 있다.
한두 마리 다 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서. 그럼 이제 아마 당권 주자가요. 어마어마하게 한동훈 찍을 겁니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거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료 원희룡은 뭐 등판이 확정된 거. 네, 다 들어갔어, 자료. 네. 나경원도 나오고. 장쇼녹 씨하고 이태머리 조작은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 네. 분명히 칠 건데, 한동훈이가 만약에 내가 아니다, 윤석열이다, 이 말 나오는 순간에 한동훈은 더 죽어요. 그렇죠. 그치, 그쪽에서 작살 나. 그쪽에서 이거는 뭐 무조건 대통령 팔고 가니까. 진짜 작살 나.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내가 했다 그러든 윤석열이 했다 그러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 야, 이거 진짜 꿀잼인데? 아, 전당대회 토론하거나 이럴 때, 이거. 아, 태블릿 토론 때. TV 토론 때 태블릿 토론 딱 지금 전당대회 이 출마자들이 지금 내 채 외우고 있어요. 한동훈 죽인다고 외우고 있어요. 다 사갔고. 야, 샀어! 장소록 추록. 또 장소록 추록 이거 달달달 지금 외워서. 아니,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꽃놀이 패야. 또, 보수 인사, 그 정치인들을 생각해보면. 왜?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네. 그 다음에 한동훈도 잡을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쪽에서 토론해야 할 때 이거 할 것 같아요. 이, 여기서 제일 이제 이 위치가 좋은 사람이 윤상현인데. 윤상현. 박근혜 최측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 윤상현 입장에서는 오늘 박근혜가 사실상 선언을 했어. 한동훈 죽이라고. 이건 뭐 완전 날개 달았지. 윤상현 마음으로 한동훈 죽이면 되는 거야. 윤상현 입장에서는 그냥. 오, 지금 진짜 윤상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탐사에서 이세창 씨가 뉴탐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이세창이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는 이세창이 막 열심히 그 욕을 하면서 어? 너는 이제 구속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방송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봤더니 어? 우리 사랑하는 강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때 소름이 좀 돋았는데 그런 얘기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뉴타면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는 지금 누굴 공격하고 있냐면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이세창이도? 어. 이세창이도 원래 정통보수죠. 네. 원래 김경재 씨 밑에 있었기 때문에 네. 다 정통보수지. 네. 저도 좀 알아요, 이세창 씨를. 하여튼 지금 다 똘똘 뭉쳤네, 이세창까지는. 그 범, 까면 김경재 씨까지도 그 원로들까지 싹 다. 은근슬쩍 뭐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정종승이가. 정종승은 이제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 술자리에 있었다고 자기 스스로 자백을 한 사람입니다. 리트코우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죠. 근데 정종승이가 자기가 그 술자리에 가가지고 그 인연으로 지금 뭐 대통령 순방 때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허풍을 떨고 다니나 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아니, 저기는 윤석열도 있었다는 게 아니야, 윤석열도. 윤석열도 있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한동훈 윤석열은 정면을 못 싸우는 게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이 나쁜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정면을 못 싸우고 지금 주진우를 투입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범 검사 세력이 20명도 안 되지만 이놈들이 지금 정권 실세 아닙니까? 그렇지. 한눈이 싸우면 골치 아프니까 중재로 들어간 거야, 주진우가.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에서 독주하잖아요. 윤석열하고 바로 손잡을 겁니다. 근데 의미심장한 기사가 또 있어요. 자, 단독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단독 기사죠.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을 재수사하는 여부를 오늘 경찰에 심의를 한대. 근데 저 제목과 내용보다도 기자가 누군지 보세요. 아, 손석희 기사. 손석희 아들이에요. 네. 손석희 아들이 저기 기사를 썼어. 손석희랑 저 JTBC는 저 반 한동훈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조선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지금 저러면은 저 JTBC 쪽하고 MBC가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MBC도 아주 나쁜 언론사야. 저놈들도 이 JTBC와 이 태블릿 조작을 같이 한 패기 때문에 범 저기 저 반 한동훈 라인에 이준석 조국 라인이거든요. 거기 작동하고 있는 거죠, 저.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 타임에 손석희가 등장을 했잖아요. 손석희가 MBC에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송구민 아들이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재수사 여부를 단독으로 받아.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분파전쟁 하고 있는 거죠, 분파전쟁. 이게 우연입니까? 예. 근데 하여튼
뭐 저런 그러니까 내가 말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정도의 작은 사건만 가능하지 청담 논건만도 못 건드려 둘이 같이 걸려 그렇죠 네. 같이 죽고 다 같이 걸렸기 때문에 저걸 건드리는 그러니까 이유는 한동훈만 걸려 있는 것만 저런 것만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것만. 저걸 건드린 이유는 누가 봐도 한동훈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아 근데 저거는 뭐 너무 사건이 작아가지고 저 작지만은 뭐 대필은 확실한 건 거잖아요. 네. 아 근데 한동훈이 몰랐다면 끝나는 거죠. 뭐 딸이 대표했다는 걸 가지고 아버지 뭘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아 좀 시끄럽게 만들 수는 있지. 그러니까 여론상으로. 어대한이라고 하는 걸 훼손시키는 데는 굉장히 이제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유튜버들이 좀 이제 뭐 또 보수 유튜버들 좀 떠들고 있는데 뭐 저는 저거는 뭐 별로 대단치 않은 거라고. 그런데, 아니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로 바꿨잖아요. 또 바꿨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또 바꿨어요? 당원 100%로. 아, 당원 바꿨어요. 100%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아니, 20% 없어졌어? 아, 없었다니까. 또 바꿨어? 응. 아,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윤석열한테. 아니, 윤석열한테 유리하지, 윤석열한테. 당원 100%가 윤석열한테 유리하죠. 예, 제일 지금 유리한 거예요. 당원을 놓고 했더니 56%가 한동훈, 그 유승민은 9%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당원은 호루라기 불면은 그렇지. 바꿀 수가 있거든. 예. 여론조상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아. 결정은 유승민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보 쪽에서 좀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 이게 당원 100% 되니까 한동훈 유리한 거 아니야. 좌파는 네. 당원들이 일정 정도 자유권 갖고 있는데 저거는 그냥 레밍 때. 그러니까 사료 한 번 쫙 쓰러지면 정리되지. 자, 한동훈이를 지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윤석열과 동지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노인들. 네. 지금. 모르고.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이 쫙 깔면 저거 바로 아웃된다니까 저거. 안양기님 당원 80 여론 20으로 했었어요. 바꿨는데 갑자기 또 이거를 당원 100% 그냥, 간다. 그냥 간다로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건 윤석열이가 또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좀 한동훈을 좀 꿀려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이 보수가 이제 한동훈 잡으러 가잖아요. 그 실패할 경우는 한동훈 손 잡을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동훈 잡으러 당대표 못 하게 하려고 다만 하다가 이제 예, 예, 안 되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화해 쇼를 할 거다. 아니 화해 쇼가 뭐고 화해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지들이 싸워? 싸워서 서로 특검 통과시켜? 죽을 거고? 한 번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싸우는 것도 안 되는 얘기가 청담동만 해도 절대 안 되는 얘기잖아. 태우리 PC도 안 돼 이런 얘기 절대 못 싸우는 거. 아니 김건희 하나 죽이자 뭐 이런 거 안 될까? 아,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들이고, 한동훈도 김건희 걸린 게 몇 갠데요. 카톡 까면 다 죽는데. 카톡 까면 서로 죽으니까. 범죄 공동체에서 안 되는 거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뭐가 좋으냐 했을 때는 보수들이 한동훈을 때려 죽이는 게 그게 더 좋아. 왜냐하면 윤석열을 잡을 기반 만들거든, 사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 세력에 이제 기반을 쌓아서 한동훈 죽이고 윤석열 죽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의힘도 죽여줘야죠. 네, 네, 전당대회 구도가 이게 결선을 가는 거잖아요. 뭐 갈짱갈지 모르지. 단독으로 50%를 갈짱갈지 모르지. 가능성이 있나? 갈짱갈지 모르지. 예. 근데 저는 하여튼 이 보수들은 윤석열 한동훈이 그렇게 가까운 세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면 쫙 빠질 거기 때문에 한동훈 거품은 쭉 빠진다. 그래서 어렵다. 그럼 뭐 누가 좀 유력한 거예요? 한동훈이 어렵다면. 요즘 뭐 윤석열 쪽에서는 나경원을 민다 뭐 이런 얘기. 네, 나경원을 나오는데.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윤상현도 있잖아. 윤상현은 아마 절대 안 밀 거예요. 윤석열 쪽에서는. 그건 왜 박근혜 쪽 그런 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제일 무서운 게 박근혜거든. 윤상현은 진짜 윤석열 칠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래서 아예 져야 돼. 윤상현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이세창은 그쪽을 미는 것 같은데. 아 윤상현하고 엄청 친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네. 아유 모르겠어요. 어떤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윤상현은 이 윤석열을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박근혜 쪽 라인을 네. 키워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윤상현이 아마 굉장히 억울했을 거야. 박근혜가 지시했잖아. 한동훈 죽이라고. 그러면 그냥 윤상현을 한동훈 때려 죽일 거라고. 그럼 그다음에 윤상현을 뭐 모시긴 뭘 모셔요. 그래서 윤상현은 과연 이제 독주해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 나경원을 좀 밀겠죠. 아마 친분들은 나경원은 나경원이 만만하게 보지. 만만하게 보지 나경원을. 아니 나경원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나경원. 근데 윤석열 솔직히 내가 윤석열이라면은 한동훈 밀어. 예. 아, 근데 원희룡하고 윤석열이 또 좀 그러니까 얽힌 게 있잖아 지금 장관 때. 예? 뭐 양평 도로 깔아주고 뭐 이런 게 근데 있잖아. 근데 잘 보기 옆에서요. 양평 때 원희룡이 어떻게 했는지를 중단시켰잖아. 원희룡이는 나중에 그걸로 빠져나갈 거라고. 아, 그러니까 원희룡도 그 나중에 지가 원희룡이는 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일단 중단시켰어요. 원희룡이 덮어씌우고 나오고도 나무를 린 거 아니에요, 인간. 그러니까 차라리 한동훈이를 믿을만 하지, 윤상현은 적이고, 원희룡, 나경원은 언제나 뒤통수 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 중에 상대적으로 볼 때 윤석열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경원이 좀 약해 보이니까 아주 야비하게 원희룡처럼 못 치겠지 이런 생각 하나는 같은데 아이고 나경원이 어떤 인간인데 근데 김건희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경원이 그리고 되는... 만약에 범보수가 한동훈을 때려잡아서 막 이거 터진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보수와 손잡고 윤석열 치죠 그럼 윤석열 기반이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자 선지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아 이런 거 괜찮습니다 슈퍼챗으로 질문을 던져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변희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극우 보수가 윤석열을 놔두고 한동훈만 공격하는 심리가 윤석열이 무결하다는 확신인지 근데 무결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이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이 겁나서 일단 한동훈을 먼저 공격하자는 전략적 판단이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권력 해바라기들 DNA가 워낙 강해요, 보수는. 진보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강해요. 권력 숭배주의가. 일단 권력을 잡은 사람은 안 건드린다. 그거예요, 그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김일성 수무상 하듯이. 김일성 와서 잡으면은 김일성도. 아, 하지. 충분히 하지. 내가. 아니, 조선일보 이렇게 했잖아. 김일성 장군 만세 했는데. 아, 김정은이가 서울 점령하면은 제일 먼저 인공기 먼저 들고 가는 애들이 보스애들. 정강훈부터. 정강훈. 아, 김정은. 예. 일단 권력을 잡은 사람 안 건드려, 보스. 예. 그래서 솔직히 한동훈이 알고 당권 잡잖아? 다음날 또 한동훈 만세 할 수도 있어요. 예, 정강훈 목사. 당권 잡으면은. 딴스이크터 나가서. 그럴 수도 있어, 혹시. 그래서 가급적 선을 넘게끔 내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한동훈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도 당대표가 된다라면은 상대, 이제 차기는 한동훈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별로 그렇죠.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쪽 가서 주셔야지. 정광훈도 한동훈 만세 할 수도, 그거 아무 싸움. 왜냐면 나랑 같이 지금 윤석열 만세 사람들이 7년 전에 나랑 같이 윤석열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야. 다. 전체가 다. 윤석열 만세 부르듯이. 내일 모레 한동훈 만세 불러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거야. 예. 자. 또 오랜만에 꿀잼입니다. 7월 한다는 이걸로. 네, 이런. 매일 신 대표랑 방송하잖아, 매주. 네. 그러니까 선을 넘게끔 싸게 쳐야 돼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못 돌아오게. 예. 다리를 분산하게 해야지. 예. 적당히 때리면 또 한동훈한테 또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신혜식 대표는 한동훈을 칠 때는 사정없이 치고 내가 옆에서 붙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왜 이러지? 하는 식으로. 예, 그렇게, 그, 한동훈을 함께 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재미면에서는 이 보수 유튜버들이 다 한동훈을 때리다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상황. 이게 재미면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 갑자기 막 참회 방송을 했다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본부영상부터 갑자기. 어, 한동훈 대표께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아니, 저는 이게 너무 꿀잼인 게, 야, 이거 한동훈이 돼. 예? 그러면은 또 이, 다시 다 줄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나경원이 돼. 그럼 김건희가 발작하는 상황이 될 거고. 네, 꿀잼입니다. 예. 야, 이거 어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린 재밌는 상황 아닌가. 나는 좀 보수가 정상화되려면은 윤상현이 되는 게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면, 탄핵과 정통보수들. 탄핵무효 운동을 같이 했거든. 탄핵무효 한다는 사람이 와서 한동훈을 때리고 윤석열을 때리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 근데 윤상현 지지율 1% 나오더만. 예.